24일과 25일 오전은 서해상에서부터 접근하는 저기압과 함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는 북쪽에서 유입된 건조 공기로 인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여 최대 120mm 이상 올 것으로 예상되고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 저기압은 25일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이 다시 제주도 남쪽 먼해상으로 남하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남아있어 26일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이 예상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경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정체전선이 함께 북상해서 7월 1일까지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기압 이동 경로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